네, 오늘 낙폭이 정말 큰 종목들입니다. 특히 한신계 같은 경우는 18% 넘도록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뭐 5에서 8%까지도 지금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보실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예.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지난 금요일에 급등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뭐 2차 전지 소재주단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일단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다 생산하고 있는 복합 기업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수급 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원재료에 대한 소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리튬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크게 반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재료에 대한 내재화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예.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는 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좀 최근에는 또 리포트도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 약세에 힘입어서 같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자리는 역시나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뭐 10만 원대에서 지금 22만 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잡아드리면서 일단 버텨야 될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24년부터 투자 성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성장성에 대한 의문은 뭐 없어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난주 금요일 12%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오늘장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8%대 낙폭이긴 합니다만 목표가 15만 원으로 버티자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한신기계 정말 많이 빠집니다. 지금 뭐 18%, 19%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로서 사실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움직임이 좀 급격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비, 올 초 대비해서 이제 탈원전 정책에 힘입어서 약간 주가가 한 3천 원대에서 지금 만 원 선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한 3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감을 계속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맞지만 사실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진짜 직접적인 종목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가 또 나오면서 약한 187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처분할 계획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이제 11일부터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장내에서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분할해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고점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오늘 이제 급락세 나온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같이 같은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한신기계 다음으로는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동반 하락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내에서 사실 이제 매도 결정에 대한 부분, 자사주 매도 결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원전 관련주에 대한 원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해당 종목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테마성 장세로 인해서 어떤 원전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급락하고 있는데 역시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도망가는 게 맞지 않나 비중을 줄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9,500원 선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이제 오늘 19%대까지 빠지면서 거의 지금 이제 제가 설정한 오늘 오전에 설정한 가격이 거의 다 이제 목표를 찾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가져갔던 모멘텀이 없이 올랐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추세적으로는 좀 꺾이는 양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원전 쪽 투자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원전 쪽과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거론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4월 1일부터 거의 한 3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양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매도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대 낙폭 9,660원인데요.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손절 라인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9,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인데 이쪽 관련해서는 뭐 네. 섹터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네, 종목도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ST바이오센서뿐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T바이오센서도 그렇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네요. 7에서 예. 8%대의 또 하락세 보이고 있고 뭐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들의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 역시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정점을 찍었던 순간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뭐 안정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기존과 같이 우리 진단키트 구하기가 많이 쉬워졌고요. 예. 저희 집에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때 잠시 잠깐 품귀 현상도 일어났었습니다. 예. 예. 품귀 현상도 있었고 가격도 사실 많이 올랐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예.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수요는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도가 거의 최대 피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로 해서 2021년도에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 역시도 뭐 매출액은 뭐 2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한 5%에 육박하는 예.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올해도 뭐 사실 실적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올해 초에 워낙에 매출액이 좋았고 또 해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피크아웃이 이제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시젠 같은 경우도 예. 지금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다음 신사업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주가에 더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지금은 잠시 좀 떠나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장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예. 부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ST바이오센서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금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M&A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의 체외 진단 관련된 기업을 뭐 인수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 관련된 시장을 좀 해외 거점을 두기 위한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했다. 이미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힘이 좀 많이 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ST바이오센서뿐 아니고요. 시젠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단 키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엔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단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네. 꾸준히 있을 것이다 이런 좀 평가들도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 테마 쪽으로는 좀 사그러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까지도 외국인의 수급력이 계속됩니다. 오늘장도 지금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물론 뭐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약을 그다음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워낙에 재무적으로 탄탄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신사업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는 거의 지금 뭐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또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자체에 대한 좀 부침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이 기업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뭐 신규 M&A라든지 뭐 그런 R&D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추후에 어떻게 가시화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5%대 낙폭 5만 300원의 흐름이고요. 손절 라인을 정한다면 어느 가격으로 좀 정하면 될까요? 손절 라인도 거의 이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4만 8천 원대까지는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적어도 뭐 한두 달은 좀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주들의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 손절 라인 4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